요 상시의 벽을 허물다 센서 수지입니다. 요즘 한창 양안전쟁이 난다 뭐 이런 소리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양안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예상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양안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다들 조금은 알고 있잖아요. 그 양안전쟁이 언젠가는 날 거라는 거좀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요즘에 한창 뉴스에서 막 이야기 많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언제 날것 같아요? 2 0 2 6년도 그렇고 음. 2027년도 그렇고, 그쵸? 어, 지금, 지금, 나면 안 되는데, 나 군대 갔는데, 8월달에. <laughs> 8월달에 군대가서 지금 전쟁되면 안되는데 안돼 무조건 한국이 끼말릴 것 같단 말이야 느낌이 다들 아시겠지만 뭐 양안전쟁이 언젠가는 이루어질 전쟁이다라고 생각하는 전문가들이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마 생각이 다 거의 비슷할 거예요 중국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대만을 먹어야 되고 또 미국 패권에 도전하려면 대만을 먹어야 되는 게 이제 필수불가결이다 보니까 대만을 삼키려는 중국의 야욕으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데요 2020년대 중으로 이제 양안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하시는 분들 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현재 중국은 국력의 정점에 위치한 나라거든요. 이걸 보고 이제 피크 차이나라고 표현을 하곤 하는데 그래서 국력이 추락하기 전에 과업이었던 대만 통일을 이룩한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새끼가 어 상당히 권력력이 강합니다. 얘가 생각보다 좀 많더라고요. 절대 권력을 좀 가지고 싶어하는 인물이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권력을 얻으려면 대만과의 통일이 필요한데요. 이제 공산당 당대회에서 대만과 통일하겠다라는 말은 영상으로도 좀 많이 말씀을 드려가지고 더 말을 안 해도 되겠지만 중국. 계속해서 대만과 통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무력으로라도 어떻게든 통일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그 모습이 더 강화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대만 포위 훈련이 이제 하루가 멀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이제 2023년 5월 1일에는 이제 태역 군인의 재입대를 허용하고 2공개 대학생을 중점 징집할 수 있도록 개정한 징병 공작 조례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대만과 일본을 중심으로 대만 해협에서 전면적인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시도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 징병공작 조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봐야 될것 같아요 이제 이 법안에 보면 기존의 입대나이 제한을 뒀던 것을 없애고 이제 태역군인의 재입대를 허용해가지고 원래 부대로 돌아가거나 이전 임무를 수행하기 쉽게 했는데 이로 인해서 약 200만 명 정도의 병력을 보유한 중국군이 전 경험을 갖춘 병력 자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없던 전시 징병 관련 4개 조항을 신설하면서 전시의 병력과 군수품의 운송을 빠르게 진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했는데 이렇듯 현재 중국은 무언가 좀 전쟁을 준비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좀 계속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계속 연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안 전쟁이 언젠가는 일어날 것이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는데 언제쯤 양안 전쟁이 일어날지 여러 가지의 시나리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크게 2024년, 2025년, 2027년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일어난다는 건 없고요. 일단 준비를 해야 되니까. 우선 2024년부터 보면요. 2024년에 대만에서 차기 총통을 뽑는 선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 16대 대만 총통 부총통 선거가 2024년 1월 13일에 열리는데. 또 중국 입장에서는 국민당이 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당이 비교적 친중 성향을 나타내는 정당이거든요. 물론 완전한 친중은 아니에요. 막 진짜 와, 중국 공산당 만세 이런 친중은 아닌데 어느 정도 친중 성향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중국이 대만 총통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대만 총통선거에서 누가 승리하냐에 따라서 친공 시기가 결정된다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현재 대만의 여당인 민진당이 승리하게 되면 더욱더 대만은 반중 정책을 내세우면서 중국. 대립각을 세울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중국과 대만 간의 전쟁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국민당이 승리하게 되면 평화 무드가. 조성이 되겠지만 어찌 됐건 이제 대만이 차츰차츰 중국에게 먹히는 걸 원하고 있는 게 중국이어가지고 언젠가는 일어날 전쟁이나 병합을 잠시 미루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 선거 결과에 따라서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결정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자 2024년에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보통 2024년에 있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예시로 들기도 합니다. 이제 미국이 차기 대선이 있거든요. 이 대선으로 인해서 한창 미국이 시끄러울 때 그러니까 막 바이든 법리에, 뭐, 데산티스 법리에, 트럼프 법리막 이런 소리 나오고 있을 때 엄청 시끄럽잖아요, 미국이. 그래서 미국의 권력이 교체될 때 그때쯤 중국이 그걸 이용해서 대만을 공격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의 참전이 좀 정치적인 상황으로 인해 전이 늦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중국이 또 단기 속결전으로 대만을 확 점령해버리면 미국이 개입하기가 좀 그렇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중국에 있어서 유리한 방향으로 좀 흘러갈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현재 중국의 국력이 정점에 위치한 나라인지라 언제 국력이 빠른 속도로 추락할지가 모릅니다. 그래서 그래서 능력이 가장 강력한 지금 확실한 지금에 공공해 가지고 빠르게 끝내는 게 중국의 목표죠. 그래서 중국에 있어서 2024년이 가장 확실한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자, 뭐 2025년에 전쟁이 난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중국은 이제 5년마다 국가 계획을 설립을 합니다. 2025년은 새로운 계획이 시작되는 시기이기도 하죠. 자, 이때 중국의 국가 계획이 양안 통일로 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25년은 대만의 차기 정권하고 미국의 차기 정권이 정해지고 본격적인 국정 운영이 시작되는 연도거든요. 중국은 이것을 보고 차기 정권이 누구냐에 따라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시나리오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현역 미 공군 대장이기도 한 마이클 미니언 공군 공중 기동 사령관이 히아 지휘관에게 보낸 메모를 통해서 알려진 시나리오인데요. 미니언 사령관은 2024년에 미국과 대만의 정치 상황을 확인하고 2024년에 전쟁을 준비하여 2025년에 공격에 나설 것이다라는 메모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메모를 공군 기동 사령부 내 모든 비행단 및 작전 사령관에게 하달했다고 하는데요. 또 마이클 맥콜 미 하원 외교 위원장도 2025 년에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불행히도 맞는 얘기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하면서 미국의 주요 공직자들이 이에 대해 수긍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언질 하나 하나가 좀 중요하거든요. 공직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좀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2027년에 전쟁이 일어난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현재 양안 전쟁이 일어난다면 언제 일어나니냐고 물어봤을 때 가장 많이 답한 연도가 2027년이거든요. 이때가 왜 중요하냐면 일단 시진핑 주석의 사연임이 결정되는 시기입니다. 그때 이제 역대 주 중국 주석들 중에서 최초로 사연임이기 때문에 내부 결속이 필연적이고 시진핑 중국 주석은 업적이 있어야 돼요 이런 이유 때문에 이때까지 중국의 과업 중하을 했던 대만 통일을 이룩한다 그런 이야기인데요 시진핑의 권력 야욕 때문에 일어난다 그런 이야기인데 또 이제 2027년 같은 경우는 중국의 네 번째 항공모함이 치역되는 시기이기도 해가지고 중국의 해군력이 높아지는 시기이기도 해요 이제 이거는 이제 CIA 국장이 직접 말하기도 했는데 CIA 국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2027년까지 대만을 공격할 준비를 끝낼 것을 군에 지 지시했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국은 2027년이 권군 100주년이에요 그래서 2027년까지 전투력의 현대화를 목표로 내걸고 있는데 기념비적인 해니까 또 시진핑 주석의 정치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 2027년에 전쟁이 날수 있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만의 우자오시 외교부장도 2027년에 중국이 대만에 침공할 수 있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하면서 여기도 무게가 좀 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사실 이세 개만 있는 거 아니에요 중국 입장에서 하나가 더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시나리오입니다. 사실 개인적인 바램으로는 전쟁 안 일어나고 좀 평화적으로 현상 유지한 상태로 쭉 흘러갔으면 좋겠는데 이 시나리오가 좀 그래요. 전쟁이 안 일어난다는 시나리오에요. 중국도 바보가 아니라가지고, 현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라는 늪에 빠진 걸 보고 잘 알고 공부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근데 우크라이나보다 더 공략하기 힘든 대만을 공격한다는 건 중국 정부에게 있어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텐데, 보시면 시겠지만 대만을 침공하면 같이 올 나라들이 좀 많아요. 미국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 뉴질랜드도 그렇고, 뭐 필리핀도, 한국, 일본도 참여할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 중국 입장에서는 좀 전쟁에서 질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거기다가 중국은 중월 전쟁 이후로 한번더 전쟁을 안했거든요. 실전 경험이 없어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대만을 침공하게 좀 무리가 좀 있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또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또 상륙전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나라여가지고 과연 그걸 할까라는 이제 의문을 가진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전쟁이 아예 안 일어난다라는 시나리오에 있는데요. 중국이 이제 대만을 침공하게 되면 미국이 이제 빠른 속도로 양안 전쟁에 개입을 하게 될 거고 칠함대가 있으니까요. 그 이후에 한국, 일본, 호주, 캐나다, 앞서 말한 영국도 있고요. 뉴질랜드도 친밀국가들 대거 차면서 자칫하다가 북경의 55일을 시즌2로 찍을 수도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중국이 대만과 전쟁을 하면 군사력으로 봐도 질 확률이 높은데 중국이 매우 현실적인 판단을 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만을 안 먹고 싶은 건 아니니까 지속적으로 대만 내에 친중 세력을 늘려가지고 대만을 친중 국가로 만든다는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대만 스스로 무너지게끔 유도를 한다는 겁니다. 아니면 뭐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대만을 포위해가지고 스스로 이제 굶어죽게끔 만든다는 시나리오도 있고요 사실 뭐그 외에도 많아요 시나리오가 좀 많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이 양안전쟁을 두고 여러 시뮬레이션을 만들고 있는데 2027년 이내에 중국의 전면 침공을 가정한 22개의 시뮬레이션 모델 중에 18개 모델이 중국의 패전으로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4개의 시뮬레이션은 중국이 어느 정도 성과를 보였거든요 뭐 가능성이 있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그래가지고 중국이 언제 침공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침공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무조건 이 소용돌이 휘말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중국과 대만 사이는 이 해협 위치가 우리나라 입장에선 주요 무역로이기 때문에. 여기가 막히면 우리가 굶어 죽어요. 대만은 반도체 강국이기도 하니까, 반도체 공급망이 무너져가지고 우리나라도 좀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불안한 게 가장 큰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좀 군사적으로 좀 참여할 가능성도 있다는 게좀큰 문제인데, 왜냐하면 당장 주한미군 사령관이 양안전쟁이 나면, 주한미군 공군의 최소 두개 비행대들을 대만으로 파견한다고 말했거든요. 우리는 어찌됐건, 즉 간접적으로 영향이나 피해를 받게 됩니다. 자미 싱크테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발견한 다음 전쟁의 첫 번째 전투라는 대만 관련 보고서를 보면요, 이제 대만 위기가 한반도에 미칠 영향이 막대하다고 분석한 바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대만 위기 발생 시에 북한이 대남 도발을 감행할 것이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래서 예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군대 에 있기 때문에 이때 안 됩니다. <laughs> 안 됩니다. 아안 어, 돼요. 대만에서의 중국과 미국의 충돌로, 이제 미국은 주한미군 4개 전투비행 대대 중에서 2개 대대 차출하고, 주한미군의 전력이 일시적으로 감소하게 되는데, 북한은 이때 그 기회를 노릴 수 있다고 라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안전쟁 관련 이야기가 절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닌데, 우리나라도 좀양안전쟁에 대한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좀 그런 게 있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고, 뭐 정부도 그렇고, 좀양안전쟁을좀먼 나라 이야기로 치부하는 경향이 좀 커요. 근데 이러다가 진짜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은 상태 에서 양안 전쟁이 발생하게 되면 정말로 이제 큰 피해를 입게 될 거거든요. 일단 당장 아까 말했던 반도체 산업부터 우르를 무너질걸요. 무역도 다 끊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좀 슬슬 이런 양안 전쟁에 대한 준비를 좀 해야지 않을까 생각을 듭니다. 여러분들은 양안 전쟁이 일어난다면 언제 일어날 것 같나요? 댓글로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